네, 안녕하세요.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의 새로운 가족이 되시는 계약 인터뷰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김영철이요. 제가 오산에서 와서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일이 차니까 이거 빙어전 배송 기사 하자고 요즘 부서 보고 이렇게 왔어요. 배송 쪽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교사로서 먼저 보고 그다음에 배송 기사에서 모집한다고 제가 전화해서 그다음에 가봤어요. 사장님이 배송 모집을 한다는 걸 보고 서울 쪽으로 상담을 받으셨잖아요. 거기는 어떠셨어요? 저기는 하나는 멀고 하나는 저기 사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와서 잘 알려주고 제가 잘 알아듣고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왔어요. 사장님은 지금 차를 직접 보러 가실 거고요. 근데 사장님이 남사 살고 계세요. 남사 살고 계시는데 아까 서울에 있는 그 배송 업체를 갔을 때는 어느 센터 뭐 이런 거는 말씀하셨나요? 거기가? 아예 얘기했어요. 그냥 오산사니까 오산 근처에서 이렇게 이 맞춰준다고 했어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았던가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인송 저거 자격증가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저거 자격증이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또 한 번 더 얘기한다고 했어요. 혼자서 이틀 동안 이렇게 아 내려가셔가지고 아, 하시는 거 하셨구나. 쌍두 가서 운전은 됐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운전은 쉬우시고 예. 그리고 사장님이 배송 쪽으로 보신 이유가 이전에 하셨던 일 중에 이제 상차 업무 도와주시는 분 그거를 좀 하셨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건데 센터에서 상차 작업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좀 적어서 배송 업무 쪽으로 보셨는데 배송 기사님들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월급도 조금 많고 그래서 생각하고 해보자고 이렇게 왔어요. 어떠세요? 정말 마음에 드신가요? 예, 집도 가까우고 배송 빙의전도 한번 해봤어요. 같이 기사 한번 돌아봤어요. 선탑 해보셨고.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배우면 이 일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배우시면 예. 또 마지막으로 예.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수 대통령, 인수 대통령 이렇게 여기 와서 만나서 조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네. 나중에 선탑 같은 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지금 없어요, 그냥 이 하다 보고 제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조금 하다 보고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네, 상차 업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마트 평택에서 이제 네. 작업을 한번 해보셨는데 아무래도 집 근처에 CU가 BJF 로지스가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BJF 로지스로 선생님 원하시는 그런 센터로 또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인터뷰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